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녹화 끝나고 잠깐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그 인덱스 붙이는 방법 너무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붙이는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품 되게 좋은데 이게 이것만 딱 붙이시면 어떠냐면 종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딱딱하고 여러분 이것만 딱 잡으면 힘이 분산이 안 돼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붙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실제로 저희 교재 중에서 완전 깨끗한 교재가 없어서 제가 제 거에서 하나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덱스 붙이기 위한 준비물, ready?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는 여러분, 네임펜입니다. 세 번째는 스카치테이프. 요세 가지가 필요해요. 요세 가지를 가지고 나온 결과치는 두둔 요겁니다. 자, 동사부터 시작해서 쭉 붙여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런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죠. 동사부터 가정법까지 하나의 색깔, 명사부터 관사까지, 형용사, 부사, 그리고 비교까지 한 덩어리. 관계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한 덩어리인데요. 이건 확장편에는 녹색을 사용했고 수식어에는 노란색. 이렇게 각 영역마다 색깔을 진정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인덱스가 되어져 있는 교재는 자, 우리 요번에 가정법에 관련해서 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정법. 할수 있어요. 자, 태도 바로고요. 이게 바로 인덱스의 효과죠. 가까이서 보시면 톳톳한 느낌 나시죠? 맞아요. 자, 이렇게 톳톳해서 나중에 찾기도 편해요. 다만 얘네들을 그냥 붙이면 나중에 요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종이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뜯는다? 아닙니다. 뜯기 전에 내가 여기다가 먼저 쓸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동사 파트를 쓸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첫 번째 두둔 동사를 썼어요. 한쪽만 쓰느냐? 아닙니다. 양쪽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죠? 똑같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를 쓰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못 썼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모습이다. 저기 아무것도 붙여져 있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동사 파트를 쓸 거니까 동사 파트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먼저 찾고요. 그럼 이제 동사가 나네. 두둔. 그러면 동사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지 않는 페이지 말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페이지 딱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띄엄띄엄띄엄띄엄 붙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간이 모자라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동사 파트의 가장 윗부분 더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까지 다 넣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넣는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기죠. 만약에 여러분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 딱 맞춰서 좋았어. 금을 딱 맞췄어. 자, 그럼 좋았어. 딱 붙였죠. 오, 되게 좋은데? 딱 덮으세요. 안 보이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살짝 빠져나온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다 할게요. 여기 첫 번째에서 맨 윗부분 활용하시고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맨 윗부분 활용하시고 나 지금 떠는 건가? 예, 이렇게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따단 접으면 책을 덮어도 보이게 되죠. 두둔. 그런데 얘가 톳톳하다 보니까 이걸 잡아 당기면 찢어질 확률이 있어서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기는 스카치 테이프를요. 앞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한 번에 휘감으셔도 되고요. 힘을 분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휘감아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뒤 쪽에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도 스카치 테이프를 역시나 휘감아서 붙여주셔도 되고, 한번더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다른 영역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동사 파트 말고 나는 그 동사 다음에 전치사니까 전치사 파트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치사는 여기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보이시죠? 전치사 파트죠. 그럼 전치사 파트 중에서 안 쓰는 페이지 말고 쓰는 페이지부터 쓰는데 요거는 또 짝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같은 전치사 파트에 두둔 전치사. 양쪽 다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전치사 쓰고 그 다음에 누른 전치사 파트 중에서 여기서부터 쓰실 거잖아요. 그럼 요 페이지가 딱 펼쳐지면 027 페이지가 펼쳐지면 좋겠죠. 그러면 전치사 파트도 여기 선에 맞춰서
노돈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페이지도 휘감아서 뚝 붙여주시면 딱 붙어요. 그리고 아까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스카치 테이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넘겨주시고 여기도 스카치 테이프를 뒤쪽에다가 한 번 더 넘겨주시고 해주시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찢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둔 완성했습니다. 동사전진사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붙어 내려가서 결과치가 두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회독법에 활용하시면 정말 편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궁금하신 학생들은 나중에 댓글로 질문 주세요. 네. 계정사의 10만 문제. 자, 여러분들. 정해서 주세요. 이거요. 여보세요?